자, 463쪽에 5번 특강 5번 문제.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도서관 있다는 거지. 학교가 있고, 도서관이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강이 이렇게 하면 강이. 강. 아니, 도로에 도로지 도로. 도로. 그래서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최단거리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봐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최단거리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보다 더 최단거리는 바로 뭐냐면, 얘는 횡단보도를 지금 어떻게 건너니? 이렇게 건넜잖아, 이렇게. 이렇게 건너는 건 횡단보도 어떻게 건너는 게더 낫겠어? 그렇지, 이렇게 건너는 게더 짧겠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든, 이렇게 건너든, 어쨌든, 이쪽에서 건너든, 뭐 이쪽에서 건너든, 이렇게 건너는 게더 짧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이렇게 와서 건너서 이렇게 가는 게더 짧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보다 이렇게 와서 횡단보도에서는 이렇게 건너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가는 게더 짧다라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그럼 우리는 좀 생각을 하는 게 낫겠냐, 그 얘기야.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다. 얘하고 얘는 어쨌든 최대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얘하고 얘는, 일직선으로 일단은 가고, 그러면서 횡단보도는 어떻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선이 아니라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 게뭐 하겠어? 최단거리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방법을 쓰면 되냐면은, 이제 이 도로의 폭이 나오거든, 도로의 폭이. 도로 폭이 나오니까, 얘든지 간에, 도로 폭만큼을 빼줍니다. 이 폭만큼을 빼줘. 빼주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이 도서관까지의 이 거리를 구해버리는 거야, 이 거리. 이 거리를 구하고 이 거리에다가 뭐를 더하면 되겠니? 얘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나왔어? 횡단보도는 이렇게 건넜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건넌 거니? 그냥 일자로 건넌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쓰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위에 있는 5번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봐봐. 얘가 이렇게 가면은, 얘도 일직선으로 가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도로도 뭐 하고, 도로도? 여기도 이렇게 간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고, 도로는 무조건 이제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 횡단보도를. 그치? 그랬을 때 이거의 최단거리는 얘를 1만큼 모아든, 내리든, 또는 얘를 1만큼 올리든,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왜? 이만큼의 거리를 뭐 뺀다 그런 느낌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거기 보시면 알겠죠? 거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원래는 이게 원점이고, 그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800, 마이너스 620이야. 뭐, 동쪽으로 800, 남쪽으로 620이라고 했으니까, 800, 마이너스 620이라고 잡았던 거지. 그치? 그런데 도로 거리가 이제 20m인 횡단보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A의 좌표를 0,0에서 0,-20으로 모은 거네? 내린 거네. 그치? 그리고 나서 그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더한 겁니까? 20을 더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는 일직선을 이렇게 가고, 도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만 알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그치? 근데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 익힐 책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조금 해 놓으시고,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대 기출 문제인데, 이제 얘는 조금 더 어려운데, 자, 한번 봅시다. 얘는 6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지점 A, B 사이에 폭이 1km로 일정한 강이 있다. 두 지점 A, B의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강으로 방향이 수직이 되도록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A, B 두 지점에서 강까지의 거리가 각각 2km,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4km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뭐 이해되시죠? 그림 보시면 강에서부터 A는 위쪽으로 2km, B는 아래쪽으로 4km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뭐 강은 1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얘는 어쨌든 몇 킬로? 2km, 강은 1km,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몇 킬로라고? 얘는 4km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A라는 점이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B라는 점이야. 이렇게 얘가 지금 얼마라고? 루트? 80 얼마라고 그랬어? 5라고 했지.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이 되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A 지점에서 다리를 이용해 B 지점까지 최소 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있는 강가의 지점 C, D를 잡아서 다리를 건설하고자 할 때 A 지점에서 다리 입구까지의 거리 A, C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지금 그 얘기네. 그치?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 얘기 물결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C가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럴 때 이제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그 얘기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내리든 일만큼, 얘를 일만큼 올리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지. 뿌리 자체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얘는 우리가 좌표를 뭐 얘를 우리가 0이라고 잡아본다면 얘는 0,2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치? 0,2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 뭐라고 좌표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좌표를 잡아주면 되느냐? 여기 봤더니 지금 이 친구가 얼마라고? 이 친구가 7이야. 7. 그쵸? 그리고 얘가 루트 85라고 했지. 루트 85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 이제 6이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 6이라고. 알겠니? 6이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이 B의 좌표는 뭐가 되냐? 얘가 6이고 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얘가 지금 0,0이잖아. 얘가 0,0일 때 그럼 얘는 5가 되는 거니까 6,-5라는 좌표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선생님이 위의 문제하고 이 문제의 차이를 조금 얘기를 해주면 위의 문제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지정을 하지 않죠. 위의 문제는, 5번 문제는 이런 거 뭐 지정하지 않았지. 그치?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최단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뭘로 잡아준 거야? 얘를 원점으로 잡아준 거야. 얘를.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뭐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약간 고정시켰지. 왜? 여기서부터 얘는 2라고 딱 정했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여기서 어디까지 4까지라고 딱 정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얘처럼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고 만약에 문제를 풀면 어떨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는 여기를 왜 원점으로 잡았냐. 선생님 그 얘기만 좀 할게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굉장히. 얘를 왜 원점으로 잡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의 거리와 상관없이 최단거리니까 얘를 이만큼 뭐 내려서 이렇게 이제 지금 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구하나 또는 이렇게 1만큼 올려서 이렇게 구하나 결론적으로 이 거리나 이 거리가 당연히 뭐하겠어? 똑같겠지. 회인사변형이잖아.
그치? 어떻게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놓을까는 내가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냥. 정확한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야. 알겠니? 그냥, 여기 건널 때는 수직으로 건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리는 최단 거리로 그냥 가겠다라는 것만 해서 최단 거리만 구한 문제야. 아주 단순한 문제야, 사실은. 얘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다리를 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얘를 만약에 낮추면, 얘를 만약에 낮췄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낮춰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다리를 놓는다고 치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 얘를 만약에 올려서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낮추냐 얘를 올리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치? 얘를 낮추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얘를 만약에 올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니까 얘를 낮추냐 얘를 올린다도 최종적인 거리는 똑같아. 최종적인 거리는 똑같은데 결론적으로 얘를 낮추냐 얘를 올리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뭐가 달라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여기 위치가. 그럼 최종적인 거리가 그래도 똑같냐? 똑같지가 않다고. 왜 똑같지가 않냐면 얘는 지금 2지. 얘는 지금 얼마니? 4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뭐가 돼야 되겠어? 조금 아니 이쪽에서 오히려 좀 돌아가더라도 여기서 최소가 돼야 되겠지. 여기서 오히려. 이게 긴 거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긴 거리잖아. 얘는 2고 얘는 4니까 이쪽이 훨씬 더 긴 거리잖아. 그럼 이쪽은 최대한 안 돌아가고 얘가 좀 돌아가야 돼. 돌아가더라도. 봐봐. 자, 다시 보자. 쌤 말은 이 얘기야. 뭔 말이냐면,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강이 있어, 강. 그치? 지금 우리는 얘를 세로로만 세워서 이렇게 다리 놔버리면 제일 좋아. 근데 이렇게 놓는데 다리 건설비가 훨씬 많이 들잖아. 그치? 그렇게 다리를 난 이렇게 놓고 싶은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쉽게 말해서, 쉽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다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이렇게 와서 노란색으로 가는 거리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서 파란색으로 가는 거리 어떤 게 더 가까울까? 같아요. 같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같은 거 아니에요? 자, 혹시나 왜 다르냐면 얘는 결론적으로 이거와 이만 자 이거와 이거에 대한 대각선이 되지. 그래 안 그래? 노란색은 이거와 이거에 대한 대각선이지. 그치? 그러니까 쌤 말은 이 구간이 짧은 쪽에서 돌아가는 게 가깝다 그 얘기야. 근데 왜 그러냐 그지? 이쪽이 넓으니까 넓은 쪽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좁은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가깝다 그 얘기인데. 모르겠다. 설명 못하겠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하고는 똑같잖아, 어차피. 그치? 네.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얘하고 이 노란색하고 이거래, 이거. 그치?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는 빨간색하고 이거래 이거 그치? 이거 여기 노란색 길이와 빨간색 길이 자 이거 이렇게 컴파스 컴파스도 이렇게 옮기면 좋긴 하겠다 이렇게 컴파스 같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쌤말이 그래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이쪽이 면적이 넓은 쪽에서 이렇게 간 거잖아 얘는 면적이 좁은 쪽에서 이렇게 간 거잖아 어? 밑에서는 제가 더 면적이 넓잖아요. 핑크색이? 네. 그러니까 핑크색이 넓은 쪽에서는 얘를 따라가고 선생님 원래 길을 따라가고 선생님 말이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쪽이 원래 길을 따라가고 면적이 좁은 쪽이 돌아가는 게 면적이 좁은 쪽에서 원래 길을 따라가고 넓은 쪽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가깝다 그 얘기죠 선생님 말은. 위에서 돌아가는 만큼 밑에서 꺾여가는 것만큼 근데 그러려면 이거와 이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그냥 일직선으로 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아니잖아 그냥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 점으로 똑같아 경찰장 깎아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야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강이 얘들에게 가운데야 돼 가운데 이렇게 강이 네 이게 가운데야 얘는 지금 얘가 2고 얘가 지금 4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얘가 2고 아니 얘가 2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네.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얘하고 얘가 대칭 아니냐 똑같잖아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나 어? 어딨어? 어,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나 똑같다고 두 개가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르겠어 근데 그럼 저렇게 되면은 어. 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 그때는 똑같아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길이가 이 길이고 이 길이가 그러니까 이 길이거든 똑같아 얘는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좀 수학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어? 쌤이 얘를 좀 이렇게 과하게 그려볼게 그러면 이해하기 편하게 자, 이 얘기야 뭔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얘가 과하게 어 그러면 원칙이 이거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빨간색은 이거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그치? 어. 노란색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어? 빨간색 좋아 보인다고? 네. 근데 노란색은 그냥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핑크색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기울기가 다르잖아. 빨간색이 훨씬 더 짧아 보인다. 맞아 훨씬 더 짧아 보인다. 네. 야, 아니 빨간색 노란색 너 누가 짧아 보이냐? 핑크색 밑에 있어서 그래요. 실패다. 빨간색 밑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원래 밑에 있어야 어, 하락되잖아. 아니 원래 크라색이 더 보이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얘를 얘가 원의 중심이야. 네. 이게 반지름이야. 네.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네. 됐어, 안 됐어? 네. 이렇게 갈 거야. 네. 그치? 네.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어?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겠지. 네. 여기까지가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 빨간색은 이만큼하고, 그런 쪽으로 이만큼을 간 거야. 어? 네. 거기까지 이제? 네. 아니, 막 그냥 여기다가 원을 그린다, 그냥. 네. 어. 그냥 반지름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연습까지 똑같을 거 아니야. 아, 그 얘기야. 어. 자, 이번에는 얘가 이제 얘를 잡고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네. 어. 얘를 잡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뭐 이 정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맞나네. 그게 아니고,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럼 빨간색은 쉽게 말하면 이 전체 거리에서 이만큼만 안 가는 상황이 되잖아. 네. 네. 노란색은 그러면 이만큼을 안 가는 상황이 되잖아. 근데 뭐 그건 눈대중이잖아요. 그림이 그런 거잖아요. 눈대중이 그런 게 아니고. 오메! 그냥 숫자를 넣어보면 되는데요? 맞아요. 근데 숫자 내가 거리가 안 가잖아. 봐봐. 근데 나 이해했어. 어? 우리 이해해. 왜? 야, 빡스. 내가 하고 다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아? 이해되는데 다른 그림을 다르게 그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봐봐. 얘는 이만큼 공부해서 이만큼 벌어진 거잖아. 네. 얘는 이만큼 공부해서 이만큼 벌어진 거잖아. 네. 하지 말자. 괜찮아. 안 나오니까. 아니야, 니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니네를 이해시킬 만한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뭐 그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안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마풀 6번 문제 한번 보면 얘들아 비를 올리거든. 근데 왜 비를 올리는지 대한 설명이 여기서 안 나와. 근데 삐를 올리면 달라진 것 같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긴 쪽을 줄여주는 게 더 최단거리다 얘기야. 아. 짧은 쪽을 줄여주는 것보다 긴 쪽을 줄여주는 게 최단거리가 나온다 이 얘기지. 아래쪽이 기니까 긴 쪽을 줄여주는 게 최단거리다 그 얘기야. 그렇게 해서 일직선을 그었을 때 C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 이 문제는 지금 그 문제야 사실은. 그냥 하자. 이제 이만큼만 하자. 넘어가자. 한번 좀 더 우리 연구해보자. 네. 자, 7번 문제 갑시다. 7번 문제, 8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예요. 7번 문제, 8번 문제 오늘도 좋은 문제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도로가 30도의 각도로 이렇게 만나고 있어. 30도라는 게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하죠? 어, 30도. 일단 30도, 60도, 45도 나오면 누가 생각나야 돼? 피터 아저씨가 생각나야 돼. 이거 자동이야, 이거는. 예? 자, 어쨌든. 그랬고, 5km 이제 떨어진 어떤 그 공장이 거기 있네. 그림 있어, 없어, 위에. 아래 그래프 아직 보지 말고 위에 그림만 봐. 공장 있지? 그 공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간선도로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거야, 간선도로. 최단거리가 되게끔. 알겠니? 그래서, 최단거리가 되게끔 그러면 연결했을 때 간선도로 전체 이렇게 돌아오면 한 바퀴 돌아오면 아니, 여기 봐봐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30도야 이게 30도 30도고 공장이 여기 있고 어쨌든 공장까지는 몇 킬로란 얘기야? 5킬로란 얘기야.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오겠다고 오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최소가 되게끔 좀 하고 싶다 그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어? 찍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찍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대칭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얘가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서 여기가 되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얘를 지금 A라고 해보면 얘가 A 플라임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얘도 찍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도 찍었으니까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면은 얘가 A 뭐가네? 2 플라임이 되겠지. 그치? 맞아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은 알아, 답은. 뭐라고 답을 알고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인 걸 알고 있어? 최소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얘는 뭐 액션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이거를 구해봐라, 그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죠. 어떤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냐면은, 자, 여기 이 노란색하고 여기 이 빨간색이 있었어, 빨간색. 이 노란색과 이 빨간색이 서로 뭐일까? 길이가 같겠지. 네. 왜 같냐면 이 삼각형을 쉽게 말하면 대칭시킨 거잖아. 맞습니까? 어. 이 삼각형을 이 삼각형에 대해서 대칭시킨 게 지금 얘거든.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OA의 길이와 OA 플라임의 길이는 똑같아. 네. 신기하죠? 네. 나도 신기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봤다. 이렇게 그러면 OA의 길이와 O 더블 플라임 A 길이가 뭐할까? 같겠지. 같은 의미로 여기 있는 이제 이 삼각형이 뭐하니까? 합동이니까 이해되겠지? 그러면 뭐가 이게 신기하냐? 자 봐봐. 이 길이 뭐가 되는 거냐? 5km 되겠지? 이 길이 뭐가 되는 거야? 5km 되겠지. 얘 몇 도야? 60도가 돼버리잖아. 네. 왜? 30도에 대해서 어쨌든 잘라진 만큼 똑같으니까, 그치? 얘가 알파, 베타라 그러면 얘도 알파, 얘가 베타니까. 얘가 60도가 되겠지. 네. 그러면 얘가 60도야. 근데 두 개가 이등변이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리니? 정삼각형이 돼버리지. 와우! 정삼각형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뭐가 되는 거니? 오. 이렇게 구하는 거지. 대박 재밌지 진짜 이런 거는. 안 풀어보면 절대 못 풀지는 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끝나는 거야 그냥. 그치?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일단 해결할 수가 있다. 오늘 꼭 어쨌든 뭐 그 6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이제 봅시다. 8번 문제를 보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이런 거 다 교육책 나왔던 문제네. 반지름의 길이가 20m인 원형의 수영장이 있다. 굉장히 큰 수영장이네요. 자, 점 O는 수영장의 중심이고 부점 PQ는 원 위의 점이며 얘는 60도다. 지금 그 얘기지. 이 얘기네요. 자, 이렇게 있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그었는데 얘가 60이고 얘가 P구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PQ 사이에 뭐가 있다고? PQ 사이에 점 C가 있다고, 점 C가. 점 C.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땡땡땡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에 뭐를 구하라는 거야? 최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뭘 구하라고? 최소를 한번 구해봐라. 지금 그 얘기하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아. 자, 당연히 얘를 갖다가 이것에서 뭐 해야 되니, 얘들아? 대칭해야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어쨌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아, 안 맞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그었던 이 얘하고 얘가 뭐가 되는 거니? 같겠지. 왜? 이렇게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되십니까? 아까 위에가 똑같은 느낌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친구와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 서로 뭐 하겠어? 같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 플라임, 얘가 C 더블 플라임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구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최단거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얘기인데 자 봐봐. 얘가 지금 얼마라 그랬니? 20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얘가 60이니까 얘가 전체가 120이 될 것이고 그쵸?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60. 얘가 60이 되겠지. 특수각이니까 얘는 10. 얘는 10루트 3. 20루트 3 이렇게 얘를 해결 20루트 3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최단 거리를 일단은 조금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했고, 이제 수업을 선생님이 이제 해줘야 될 부분은 일단 다 해줘, 선생님이. 다 해줬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고쟁이를 좀 나갈 건데, 니네하고 좀 잠깐 좀 얘기를 좀 하고 나가자.